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의 그 시리즈라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Talking about the weather. 날씨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어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씨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만나면 할 얘기 없으면 야 오늘 날 좋네 어때 뭐 이렇게 소위 스몰 톡 담소나 또는 잡담 같은 걸할때 이렇게 날씨를 얘기할 수 있고 좀더 진지하게 날씨를 얘기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겠다. 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다음 주 날씨가 어떨 것인가랄지. 그 다음에 내일 등산을 가야 되는데 내일 날씨가 어떨지. 그 다음에 내일 중요한 게임이 있는데 한일전이 있는데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뭐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날씨를 얘기할 때 어떻게 영어로 날씨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더고요. 날씨를 얘기하면 날씨가 좋다, 나쁘다, 또 매우 좋다, 뭐 기가 막히게 좋다 해서 명사,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 다양한 그런 품사들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런 다양한 품사들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날씨가 좋다, 나쁘다 하는 흐리다, 뭐 갠다,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그 날씨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형용사, 그다음에 날씨를 설명하는 동사, 그다음에 명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용사가 많이 쓰이겠죠. It's hot, 덥다, 덥다. It's hot, it's cold, 춥다, it's cold. It's sunny, 해가 떴다, 해가 바짝 떴다. It's humid. 아이고, 축축하다. 습기가 많은 거죠? 습하다 그러죠? 습하다. It's rainy. 아, 비가 오네. It's rainy. 비 오는. It's wet. 아까 얘기했던 축축하다 하는 거고요. It's beautiful. 아, 아주 좋은 날씨네. It's snowy. 야, 눈발이 날리네. 눈이 오네. It's windy. 야,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It's windy. It's cloudy. 야, 구름이 잔뜩 꼈네. It's cloudy. It's foggy. 야, 안개가 많이 꼈구나. It's icy. 야, 조심해야 되겠다. 미끌미끌하다. 지금 뭐비온 다음에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빙판이 될 수도 있죠. 야, 빙판이다. It's icy 합니다. It's icy. 그 다음에 동사는 It's raining. 비가 오는 거. 그건 동사죠. 비가 떨어지는 거니까. It's raining. 또, It's snowing. 눈이 온다. 눈이 온다를 It's snowing. Snow comes 하지 않고요. It's snowing. 그럽니다. It's drizzling. Drizzling은 이제 뭐, 비가, 이슬비가 뭐 뿌리듯이 이렇게 비가 뿌려주는 거. 이슬비가 오네.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t's hailing. 우박이죠. 우박이 떨어지네. It's hailing. 다음에 It's supposed to rain. 비가 올것 같대. 비가 올 예정이야. 어?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tomorrow is supposed to be rain. 내일은 비가 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보를 할 수도 있죠. It's going to snow. 아, 눈이 올 거야. It's going to snow. 그래, to snow. 그 다음에 to rain. 그 다음에 ing 형을 써서요. raining, snowing, hailing, drizzling 이렇게 다양한 동사로 날씨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사로 설명하는 거냐? The sun is shining. 태양이 빛난다. 태양이 빛난다. 날이 아주 좋을 거라는 얘기죠. Sun is shining. There is a lot of rain. 아, 비가 엄청 오네. 아, 엄청난 비네. 엄청난 비네. I hear thunder. 아, 천둥 소리가 들리네. I hear thunder. 천둥 소리가 들리네. I see lightning. I see lightning. Lightning은 뭐예요? 번개죠? 아, 나 번개가 보이네. 야, 자, 번개 치잖아. 아, 번개 치는 게 보이네. A storm is coming. 아, 폭풍우가 오고 있네. 폭풍우가 오고 있네.
And there's a blizzard outside. 눈보라죠? 눈보라가 치고 있네. 밖에 눈보라가 치고 있어. 이렇게 blizzard, 눈보라, storm, 폭풍, lightning, 번개, thunder, 천둥, rain, sun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이런 날씨를 표시할 때는 뭘쓸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adjective를 쓰는 게 제일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verb나 noun, 명사를 써서 날씨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Adjective부터. It's hot. Body language도 가야죠. It's hot. 그 다음에 it's cold. It's cold 할때 이렇게 it's cold 그러죠. It's sunny. It's sunny. It's humid. It's humid. It's rainy. It's rainy. It's wet. 아, 축축해. It's wet. It's beautiful. It's a beautiful weather. Beautiful. It's snowy. It's snowy. It's windy. It's windy. It's cloudy. It's cloudy. It's foggy. It's foggy. It's icy. It's icy. 다음에 verb요. It's raining. It's raining. It's snowing. It's snowing. It's drizzling, drizzling. It's hailing. It's supposed to rain. It's supposed to rain. It's going to snow. It's going to snow. Noun. The sun is shining. The sun is shining. And there is a lot of rain. There is a lot of rain. Well, the rain 하면 엄청나게 비 오네. 뭐 그런 소리죠. I had thunder. I had thunder. 천둥 소리가 들리네. I had lightning. 아, 번개. 번개가 보이네. A storm is coming. A storm is coming. There's a blizzard outside. There's a blizzard outside.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점점 사나워지죠. 그러니까 헤일링 우박이 오거나 블리자드 진눈깨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덴들 스톰 같은 게 오거나 하는 게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날씨를 표시한 걸 보고, 여러분,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것은 어떤가요, 지금? 매우? 땀이 벌벌 나죠? 땀이 벌벌 나니까, it's very hot. It's very hot. 알겠죠? It's very hot. 뭐, 이런 그림이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해가 반짝 썼죠? It's sunny. It's sunny. The sun is shining.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뭐 지금 막 몰아치죠? 이건 뭘 수도 있고 블리자드일 수도 있고 진눈깨비가 막 내릴 수도 있고 또는 스톰 지금 뭐 폭풍우가 와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뭐가 내리는 건뭐 뭐예요? It is raining. 또 It is snowing. 눈이면 snowing이고 비 오면은 It's raining 하면 되죠? It's raining 또는 It's rainy. It's snowy.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바람 표시죠? It's windy. It's windy. 바람이 부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이제 또 다른 그림을 갖고 좀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을 갖다가 adjective를 써가지고 한번 날씨를 얘기해 봐라. adjective를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t's cloudy 그래야 되겠죠? It's cloudy. Adjective를 썼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눈이 오나요? 눈이 오는 것을 갖다 verb로 얘기하면은 It is to snow. It is to snow. 그러겠죠? 또는 It is to know. It is to snow.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는 It's snowing. Snowing. 이것도 ver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바람 부는 걸 adverb로 하라. adverb라는 건 뭐예요? It's windy 하면은 형용사죠? 형용사를 수식 거는 게 뭐예요? adverb죠? It's very windy, very windy. It's extremely windy. extremely랄지, and very랄지. It's really windy. 그것이 이제 부사죠? 부사를 쓰면 어떻습니까? 그 형용사를 더 강조해서 날씨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비가 오나요? 비가 오는 걸 verb로 하면 it rains. it rains. 그러죠? It rains. 비가 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천둥, 번개가 치죠? 천둥, 번개 칩니다. I see the thunder. 명사를 알아보니까 thunder. I see lightning. 천둥 치면은 thunder고, 그 다음에 번개를 보면 I see the lightning. 그렇죠? Lightning. 번개 치는 게 보인다. 이렇게 어떤 날씨를 설명할 때뭘 써서 도울 수 있고, 제일 많은 게 adjective입니다. 형용사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it's sunny, it's windy, it's rainy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쓰거나 명사를 쓰거나 그 다음에 동사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형용사를 수식어는 그런 부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에 그런 여러 가지 형용사 동사, 명사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학습을 해서 이건 그림으로 뭐 보여주는 건데 학습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적절한 방식으로 그 날씨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럼 다이얼로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다이얼로그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될수 있으면 파트너를 구해서 롤플레이, 역할 놀이를 하십시오. A를 했다가 B를 했다가 이렇게 해야 리스닝 스킬과 프랙티스, 스피킹 스킬이 같이 연습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파트너끼리 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틀린 것도 서로 교정해 주고요. 내용을 봅시다. Talking about good weather. 날씨가 좋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A가 What's it like outside? 밖에 날씨가 어때? 그러보니까는 It's warm and sunny. 따뜻하고 그 다음에 바짝 해가 떴어. 바짝 떴. 맑어. 그렇죠. 맑은 날씨라고 그러죠. 우리는 해가 뜨고 맑은 날씨야. 그 다음에 A, B, C는 서로 독립된 얘기인 겁니다. Nice day. 나이스 데이. 좋네. 날 좋네. 어? 그렇지? 어? 어? 하는 이제 상대방한테 그렇지 않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나이스 데이. 어? 예스. 그래. It's beautiful. 야, 날씨 좋네. Beautiful. 매우 뭐 아름답네. 날씨가 아름다울 순 없는 거예요. 아주 날씨 좋네. 어? We are hitting the beach. Hitting the beach는 비치를 때리는 게 아니고, 야, 나 비치에 가야, 우리는, 비치 가려고 그래, 해변에 가야, 우리는 해변에 가려고 그래. 왜? 날씨가 너무나 좋으니까 해변에 가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How's the weather? 날씨 어때?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It's, finally snowing. 아, 마침내 눈이 오네. 마침내 눈이 오네. I'm going skiing. 지금 스키를 타는 사람인데 여지껏 그냥 눈이 안 와가지고 스키 타기가 어려웠죠. 요즘 뭐 스키장이 눈이 안 와도 인공으로 눈을 만들어서 타기도 하지만은 자꾸 기후변화 때문에 눈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자꾸 눈이 막 많이 와서 폭설이죠. 폭설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자꾸 눈이 적어지죠? 적어지기 때문에 온난화가 돼가지고요. 점차 이제 아열대 기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바나나도 키우고, 파인애플도 키우고, 망고도 키우고, 옛날에 먹던 그런 과일들은 점차 없어지고, 아열대 과일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스키 타는 사람 눈 오면 좋겠죠?
finally snowing. 결국 마침내 이제 비가 눈이 오네. 나는 스키 타러 갈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Was it like outside? Was it like outside? It's warm and sunny. It's warm and sunny. Nice day, huh? Nice day, huh? Yes, it's beautiful. We are hitting the beach. We are hitting the beach.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t's finally snowing. I'm going skiing. It's finally snowing. I'm going skiing. 자, 여러분 A, B로 나누어서 서로 바꿔서 연습을 해 보십시오. 뭐 단순하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시범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날씨가 나쁠 경우에 할수 있는 얘기. Hey, how's the weather out there? Out there 하는 거예요. 그곳 날씨가 어떠냐고 하는 게 아마 전화로 오는 모양입니다. Hey, how's the weather out there? 그곳의 날씨는 어때? It's cool and windy. 야, 이거 춥고 바람 불어. 춥고 바람 불어. It's cool and windy. 이래 서구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sunny, 태양이 뜨고 햇빛이 비치는 날씨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파크나 비치에 가서 다 훌러덩훌러덩 벗고 뭐라 그러죠? 선탠한다고 그러죠? 선탠합니다. 우리는 뭐될수 있으면은 햇빛을 안 받고 얼굴에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고 햇빛을 안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햇빛을, 왜냐하면 영국 같은 나라는 뭐해 뜨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가 뜨면 아주 사람들 기분을 좋아하고 막 햇빛을 받으려고 옷을 벗고 그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 민족마다 그런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얼굴을, 검은 걸 싫어하죠? 흰 얼굴을, 하얀 얼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was it like outside? Was it like outside? 밖에는 어때? 밖에는 어때? It's hot and humid. 아이고, 덥고 습도가 높네. 덥고 습해. 덥고 습해.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It's raining again. 또 비가 오네. 또 비가 와. Bring your umbrella. 우산 가지고 와. 우산 가지고 와. 그렇죠?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롤플레이는 안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여기가 Hey, how's the weather out there? How's the weather out there? It's cool and windy. It's cool and windy. What's it like outside? What's it like outside? It's hot and humid. 영어 사람들은 hot이라고 하고 hot 그러고요. 미국 사람들은 hot이라고 하고 hot이라고 합니다. It's hot and humid. 미국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하고요. 영어 사람들은 it's hot and humid라고 그러고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t's raining again. It's raining again. Bring your umbrella. Bring your umbrella. 자, 여러분, 파트너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이걸 봐가면서 그걸 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한 번은 보겠지만은,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한 번은 보겠지만은, 그다음부터는 보지 말고 해야 됩니다. 파트너의 눈을 봐가면서, How's the weather?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 It's raining again.
bring your umbrella. 이렇게 그 상황을 상상해 가면서 그 실제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파트너하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the best question은 여기에 지금 몇 개의 답이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야 이 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좋은 질문을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No, it's nice out. 아, 아니야, 밖에 날씨 좋아. It's nice out. 이렇게 답했다면 뭐라고 물어봐야 아니야, 밖에 날씨 좋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A, it's raining. 비와? 아니야, 밖에 날씨 좋아. It makes sense. 아, 그렇게 잘 연결이 되죠? Is it sunny? Is it sunny? 자, 지금 밖에 날씨가 맑어? 그러니까 No, it's nice out. 밖에 날씨 좋아. 말이 안 되죠?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아니야, 날씨 좋아. 그럼 말이 안 되죠? How's the weather? 하면 그냥 No, yes, no가 없죠? It's nice out 하면 되는데 yes, no가 있다는 것은 is it raining?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It's hot and humid. 아이고 덥고 습해. 덥고 습해. 그냥 덥고 습해 이렇게 답했는데 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What's it like outside? 밖에 날씨 어때? 그러면 그렇게 답합니까? 또는 How hot is it? 얼마나 더워? 얼마나 더워? How is the snow? 아, 눈은 어때? 어떤 겁니까? A번이죠. What is like outside? What's it like? is 이제 날씨를 얘기하죠. 밖에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is hot and humid 그랬을 겁니다. 다음에 3번. Yes, there is blizzard. 야, 눈보라쳐. 그래, 눈보라쳐.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그래, 눈보라쳐겠습니까? Is it going to nice out? 밖에 날씨가 좋을 것 같아? 밖에 날씨가 좋아진대? B번은 Is it snowing? 눈 와? 지금 눈 와? 그 다음에 C는 Is it supposed to rain? Is it supposed 비가 온대? 비가 온대? 그런데 yes 한 건 뭐예요? Yes 한 건 Is it snowing? 제일 가까운 건 눈이 오는 거죠? Is it snowing? 눈이 와? 그러니까 그래, 그래. There's a blizzard. Blizzard는 이제 눈도 오고 막 눈보라가 치는 거죠. 눈보라가 쳐. 그 다음에 4번은 It's below zero degree. 영하야. 영하라고 그러죠. Above zero degree 하면 영상이고요. 아, 영하야. 매우 추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얼마나 되냐니까 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겠습니까? How sunny it? 얼마나 날이 맑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How cold is it? 얼마나 날이 추워? 얼마나 날이 추워? How humid is it? 얼마나 날이 습해? 지금 뭐라고 해야? 영하니까 How cold is it? 해야 되겠죠? 얼마나 추워니까 지금 영하야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5. It's windy and cool. 야, 지금 바람 불고 추워. 바람 불고 추워.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Is it supposed to snow? 눈이 올 것 같아? 눈이 올 것 같아? Is it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 See. How is the weather there? 그거 날씨 어때? 그거 날씨 어때? 예. 뭐가 제일 적합합니까? C죠? 그 날씨 어때? 그러니까 It's windy and cool. 바람 불고 지금 서늘해 또는 뭐 추워. 아주 추운 건 cold고요. 조금 추운 건 cool이고. cool은 선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선선하다는 뜻. 그러니까 it's cool 할 때는 보통 뭐 아주 좋아하는 것도 it's cool 그럽니다. It's cool 아주 좋아. 그 다음에 6. Yes, I heard it thunder too. 아, 나 뭐 또 벼락치는 소리도 들리네.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Was that lightning? 야, 번개 쳤어? 번개 쳤어?
또 번개야? 뭐가 번지직하는 게 번개 친 거야? When is the storm coming? When is storm coming? 언제 폭풍우가 온대? 폭풍우가 언제 온대?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온다거나 뭐 그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How storm is it? 예, how storm is it? 예, 얼마나 폭풍우가 불어? 얼마나 폭풍우가 불어? 이건 뭐예요? 예, thunder는 lightning 환기가 있죠? 천둥하고 번개는 묶여져 갑니다. 야, 번개 쳐. 그러니까, 나 지금 천둥 소리도 들려. 이렇게 답한 것이죠. 네, 여러분이 뭐,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복수보는 차원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How's the weather? 이거 그냥 여러분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자, 레스폰스를 조금 해볼까요? No, it's pretty cold. 아니야, 상당히 cloudy. 상당히 구름이 많아. 구름이 많아. Yes, I hear thunder. 그래, 나 천둥 소리가 들려. Yes, it's hot and humid. 그래, 매우 덥고 건조해. It's windy and cool. 바람 불고 뭐 시원해. No, it's supposed to snow. 아니야, 눈이 올것 같아. 그럼 how's the weather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예, 여기는 how's the weather 하면 yes, no가 필요 없죠. 그냥 it's windy and cool 하면 됩니다. B번.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오늘 비가 올 건가? 비가 올 건가? 그러면 supposed니까 supposed 있는 거 고르면 되겠죠? No, 아니야. It's supposed to rain. 눈이 올 거야. 눈이 올 거야. Is it hot out? 밖에 더워? 밖에 더워? 그러면 yes 하면 is hot이고, no 하면 날씨죠? cool이죠? 그럼 뭐예요? 보니까 yes, it's hot and humid. 그렇죠? 덥고 더우면 많은 경우에 습도가 높죠.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우리보다 훨씬 덥죠. 와일 때인데. 그런데 그늘에 가면은 시원합니다. 그늘에 가면 우리는 어때요? 습도가 높아갖고 여름에 막 끈적끈적하죠. 그러니까 온도 문제뿐만 아니라 습도도 그 기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 습도가 낮으면은 온도가 좀 높아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한 걸볼수 있죠. Is that out there? 그러니까 yes, it's hot and humid 그랬습니다. Is a storm coming? Storm coming? 자, 태풍이 온대? Storm. 비바람이 치는 거죠. 비바람이 치는 storm이 온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Yes, I hear thunder. 예. 그래, 나 지금 번개 치는 걸볼수 있어. 아니, 천둥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지금 스톰이 오는 거죠. Storm is coming. Thunder. Storm is coming 하면 뭐 또? I hear thunder. I see the lightning. 예, 그게 뒤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Is it sunny outside? 밖에 해 바짝 떴어? 밖에 맑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거 A 하나밖에 없죠? No, it's pretty cloudy. 아니야, 구름이 많이 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은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연결시켜서 그걸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은 you can skip it. 그냥 지금 설명 들은 걸로 만족하니까 넘어가고요. 건너뛰고요.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분들은 다시 연습을 하시고요. 지금 정지를 시켜놓고 연습하고 다음 걸 들어도 괜찮고요. 이번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틀고 이 장면에 와서 연습해도 괜찮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뭘 배웠나? 여러분이 그걸 할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an I?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Make small talk about weather. 그런 날씨에 대해서 small talk이라는 건 이제 담소죠. 담소 잡담.
그저 그냥 별 심각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논쟁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않고 그냥 가볍게 할수 있는 얘기로, 이런 날씨 얘기를 할수 있나? 할수 있죠. 뭐, How's the weather today? 하면 됩니다. How's the weather today? 만약에 전화 걸어서 가보면, Is it sunny there? 그쪽에 날씨 좋아? Is it fine? Fine there?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이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an I describe the weather for a variety of reason? Variety of season. 이제 계절에 따라서. 겨울 같으면 뭐라고 해요? Is it snowing? Is it snowing? 물어봐야죠. 여름 같으면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여름에 Is it cold?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Is it cold? 하면 겨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Can I answer questions about weather? 질문에 대해, 날씨에 대해 질문하면 How's the weather? 하면은 뭐라고 답변해야지? It's cloudy. It's cloudy. 날씨에 물어보면 그 날씨에 따라 답변할 수가 있는가? 예, 앞에 많이 했으니까 그 표현들을 여러분이 익히시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sk about weather. 날씨에 대해서 물어본다. 제일 간간해 보였어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했죠? 또, is it sunny? Is it snowy? 또는 is it snowing? Is it raining? 그런 말도 쓸수 있죠. 그 다음에 finally, can I use a variety of verbs? 아까 noun, adjective, verb. 날씨를 기술하는데 그런 걸쓸수 있다고 그랬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adjective죠. 제일 많이 쓰는 게. It's rainy, it's sunny, it's snowy, it's windy, foggy, icy, 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noun을 쓸수 있어요. I see the thunder, noun을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it rains, it snows. 이런 날씨를 얘기할 때 to를 쓰지 않습니다. It's too rainy 아니고, it's too snow가 아니고 그냥 It's rain, it's rain, it's raining, it's snowing. 또는 it rains, it snows.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날씨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들을 영어로 배웠는데요. 이건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어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는 외국 사람하고 날씨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으면은 다음 과제로 넘어가시고 좀 미지는 게 있으면은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날씨에 관해서 완벽한 영어 표현이 가능할수록 그렇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